다시 책으로 들어왔어 봅시다. In a certain flower garden, each flower was either red, yellow, or blue. And all three colors were represented. 그래서 In a certain flower garden, 이게 어떤 문장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만큼 복사해서 붙여놓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문장입니다. 자, 문장인데 이 문장 하나만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영어를 다 공부한 겁니다.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어요. 한 문장만 완전히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문장을 이해하려면은 영어의 모든 문법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좀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고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해가 쌓이고 쌓여서 자유롭게 영어를 쓸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게 문장이라고 하는 건데 그 문장은 무엇이냐? 문장. 이번 주제는 문장입니다. 그 문장은 무엇인가? 문장이란? 문장은 sentence라고 그래요. What is a sentence? 센텐스라고 무엇인가 하는 건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익스프레션과 스테이트먼트가 센텐스가 됩니다. In programming. 프로그래밍에서는 expression and statement a sentence.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고 지금은 영어에서 말하는 문장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In English, in English, 무엇인가?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조합이다. 문장. 문장 이끌어는 시간과 공간의 조합. 시간은 시간은 동사구로 표현. 공간은 명사구로 표현. 그죠? 그래서 하나의 명사구. 하나의 동사구가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 이 하나의 명사구를 우리는 주어, subject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사구를 수로, predicate라고 얘기해요. 이 predicate은 프로그래밍에서도 predicate라는 걸 우리가 씁니다. 나중에 많이 쓰게 돼요. predicate라는 개념. subject라는 개념도 많이 쓰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또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의 명사구와 하나의 동사구 이걸 이제 predicate 그냥 V 이렇게 나죠. verb phrase 동사구 이거는 noun phrase 명사구인데 그냥 S로 줄일 거예요. S 이거는 V 이렇게 합니다. 줄여서 이거는 S 얘는 V verb의 verb phrase 얘는 noun phrase. 그 S가 되고 그래서 문장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문장은 꼭 하나의 S와 또한 하나의 꼭 하나의 V로 구성. 그러면 다시 우리 여기 있는 걸 가져옵시다. 가져와서 동사구의 구성을 한번 보자는 거죠. 동사구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마찬가지 숫자가 1, 2, 3, 4, 5, 6이 있을 건데 그죠? 이거 다 죽은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동사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됩니다. 동사가 되겠죠. 그런데 반드시 하나의 관사와 하나의 반드시 하나의 동사로서 동사구가 들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의 동사구의 관사가 뭐냐니까 보통 우리가 시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제. 시제는 과거와 현재. 그죠? 그리고 형용사 앞에 형용사 오는 거. 형용 동사의 형용사도 있어요. 형용사. 동사의 형용사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조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조동사. 그래서 will
shall, can, may 등 뭐 이게 조동사 되죠. 그런 다음에 동사, 그죠? 동사 오는데 여기다가 또 형용사가 있어요. 그 형용 동사 형용사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또 부사라고 표현. 보통 이런 부사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비슷하죠. 명사구보다는 동사구의 형태가 더 훨씬 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자 형용사의 종류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이렇게 옮겨야 되겠어요. 옮기고 이렇게 옮길 필요는 없을 것 같네. 그냥 조동사가 있는데 조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형용사 중에 부사 말고 다른 조동사도 또 있어요. 완료 조동사라고 합니다. 완료 조동사. 동사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조동사를 이걸 법 조동사라고 얘기해요. 왜 법이라고 그러는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이걸 완료는 have, en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조동사도 있어요. 빈칸을 넣을 게 아니라 넣을까요? 넣을까 말까? 조금 옮겨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바탕책을 리셋하고 1번을 관사에 넣어둘게요. 법, 완료조동사, 다음에 진행조동사. 진행조동사는 BING로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얘도 다시 얘도 이쪽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색깔을 얘를 노란색으로 쓸게요. 그리고 얘는 수동조동사라고 합니다. BE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동사구. 이게 동사구의 형식입니다. 동사구에서는 반드시 하나의 관사, 그죠? 현재거나 과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걸 시제라고 표현해요. 그죠? 관사 이걸 이걸 시제. 그리고 하나 혹은 둘 혹은 셋 혹은 네 개의 조동사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선택적인 겁니다. 그리고 동사. 네. 반드시 하나의 관사와 반드시 하나의 동사가 합쳐져서 동사구를 구성하고 네 개의 조동사가 올 수가 있으며 네 개의 조동사 온다고 한다면 순서는 법, 완료, 진행, 수동 이 순서대로 와야 돼요. 2, 3, 4, 5. 그렇죠?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동사구는 반드시 하나의 구는 반드시 하나의 관사 이거 시제라고 표현합니다. 와 반드시 하나의 동사로 구성된다. 그리고 네 종류의 조동사가 선택적으로 사용되면 그 순서는 반드시 법 완료 진행 수동. 그리고 또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뭐가 있느냐니까 and 그리고 관사 동사의 관사죠. 그죠? 관사는 첫째 조동사와 결합한다. 조동사가 없으면 동사와 결합한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he 뭐로써 he will have been being being 뭐라고 할까요? being 수동으로 뭐라 할까요? being pushy 그러니까 by his beautiful wife to the crib.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문장이 가능하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이걸 잘 보세요. 잘 보면 여기 뭐가 쓱 들어있나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밑에다가 하나를 넣었어. 이렇게요. 각각 뭘 넣더라고 있는지 한번 보죠. 이 문장입니다. 우리 보는 관심 있는 건 동사구예요. 동사구 여기까지가 동사구입니다. 이 동사구의 모습을 잘 보자는 거죠. 일단 조동사는 will 왔습니다. 그리고 완료 have en, have en 있고, 그리고 bing, 그리고 ben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bing가 되고, 그리고 ben은 having been fished, ben. 그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b 있죠? 색깔을 좀 다르게 볼까요? 요 색깔 b와 여기 있는 ed, 요게 두 개 합쳐져서 그게 ben이 된 겁니다. 자,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네. 색깔을 이렇게 볼게. 자, 요 색깔 보이죠? 이 색깔하고 ben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요 push 동사 보이죠? 요 색깔은 요 색깔 해볼까요? 요 push가 동사입니다. push 색깔이 같이 복사 안 됐네요. 아쉽게도 이 색깔이고, 그리고 BING 있죠? BING 이 색깔은 퍼플로 해볼까요? BING 그렇죠? 이 BING가 진행조동사 요겁니다. 퍼플 됐죠? 그리고 have en 있죠? have have 요거는 이걸로 해볼까요? 황토색 have en 황토색 됐습니다. 그것이 요 have en입니다. 황토색 글자가 황토색 그죠? 그리고 빨간색 will 있죠? 여기 빨간색 will. 자, 색깔별로 구분이 되나요? 자세히 보시면 색깔들을 구분됩니다. 빨간색 빨간색, 그리고 황토색 황토색, BING, BEN 동사 딱 붙는 거예요. 그렇죠? BING, have, EN 다음에 진행동사 BING, BEN 수동조동사 서로 땅땅땅 끼워 맞춰져서 다음에 동사 같은 거잖아요. 그럼 과거, 현재, 시제는 어떻게 되나? 시제는 과거와 현재 두 종류밖에 없어요. 과거 완료라고 하는 시제는 없어요. 그냥 현재 아니면 과거입니다. 논리적으로 과거보다 더 과거란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과거 현재인데 시제는 첫 번째 오는 조동사 여기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 보이겠지만 여기 현재 시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현재 시제. 자, 그러면 시제는 현재와 과거 두 종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심보는 몇 가지가 필요할까요? 어떤 심보를 이용해서 두 개의 종류, 두 종류, 현재와 과거라고 하는 두 서로 다른 두 종류를 구분하려고 한다. 그럼 심보는 몇 개가 필요한가? 하나 말씀드리죠. 그죠? 심보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거나. 그죠? 그걸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만 심보를 주고 현재는 심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will, shall, can, may가 그대로 오면 얘는 현재고. 그죠? 그렇지 않고 would, should, could, might 등이 오면은 이거는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현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사구가 구성됩니다.